그것은 사악한 악령들의 짓이다.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가 왔다. 이름은 엑소시스트. 2006년 7월 9일 나와 내 아들들은 저녁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이곳에 왔다. 저녁 귀신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물론 원한을 품고 잔인하게 죽인 남자만 100여 명! 자, 가자! 철동이다! 다녀오세요! 네. 너도 못 들어가는 거야? 안 되겠구나. 내가 이 귀신들을 이곳에서 몰아내도록 해야 되겠다. 예. 예로부터 밭은 귀신을 다스리는 곡식이라고 했지. 자, 어서 이곳에서 물러나라. 내 이 밭으로 너희들을 물리치리라! 아버지, 아버지 왜 그러세요? 이거 콩인데? 누가 여기다 콩 갖다 놨냐? 제가 갖다 놨습니다. 너 녀석 정신이 있는 거야? 밭을 어떻게 했어? 배고파서 먹었어요. 너 정신이 있는 거냐? 죄송합니다, 아버지. 그래, 뭐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. 잘못했으니까 안동찜 딱 사주세요. 아니요, 잘못했는데 무슨 안동찜 딱이야? 찜닭. 무슨 찜닭이냐고? 찜닭! 아버지 돈 없다. 돈 벌어서 찜닭! 야, 직장도 없어! 취직해서 찜닭! 야, 지금 찜닭을 어디서 구하냐? 그럼 강고등어? 안 되겠구만. 네. 어? 그렇다면 내 앙정들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보도록 하겠다. 알겠습니다. 네. 대체 이곳은 원인이 뭔지. 그래. 대체 어떤 원한이 있길래 저녁이 신지어 구천을 떠도느냐? 아버지 왜 그러세요? 결혼했다는데? 무슨 여자야? 아버지 그럼 퇴마 의식을 통해서 이 악령을 쫓아내도록 하죠. 그래, 퇴마 의식을 진행하는 도중 악령에 쓰일 수 있으니 조심하도록 해. 알겠습니다. 자, 간다! 예! 왔다! 아, 외로워. 명은 여기 천여 귀신이 쓴 것 같다. 외로워. 오빠? 단단히 쓰인 것 같은데? 제가 한번 대화를 시도해보기로. 그래, 대화해봐. 저기, 여기. 아, 더럽게 못생겼네. 오빠. 내 녀석! 명훈이 몸에 들어가더니 대체 네 원한이 뭐냐? 대체 네 원한이 뭐야? 찜따? 아버지, 얼른 가서 찜따 줘. 알겠습니다. 잠깐! 배달돼. 이 녀석! 땡! 당장 명훈이 몸을 신나라! 명훈아! 귀신을 끄집어내라! 내 찜닭 먹을 생각하지 마. 자, 명훈아, 어서 던져! 아버지! 자, 종훈아, 마지막이다! 예!